가진 돈 없고 배운 것 없는 30대 여성. I guess I'm calling about the job ad in the paper. No, I don't have any computer skills, but 그분의 이혼 경력과 새 아이를 둔 싱글맘. 직장 상사와 동료에게 눈총받는 말단 직원. Look, Aaron. 세상의 편견이란 꼬리표를 모조리 달고 사는 그녀의 이름은 바로 에린 브로코비치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장부 정리 일을 담당하는 에린은 어느 날 수상한 사건과 마주하게 됩니다. I just don't see why you're corresponding with PG&E about your medical problems in the first place. They paid for the doctor's visit. They did. 바로 대기업 공장에서 유출된 중금속이 한 마을의 사람들을 모두 병들게 하고 있었던 거였죠. Well, I'd got so used to having them come up benign. Guess I just didn't expect it. 그녀는 변호사 에드의 도움을 받아 마을 주민들을 위한 소송을 시작합니다. We're gonna get them, Aaron, aren't we? You gotta promise me that we're gonna get them. 악착 같은 근성으로 수많은 시련에 맞서 싸우는 에린.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까지 확보하게 되는데요. Yes, and they dumped the excess water into these ponds. 14 years of hex chrome just flowing into the groundwater. 진실을 향한 열망으로 세상을 뒤흔들 에린 브로코비치의 감동 실화. 미국 법정 사상 최대 규모의 전쟁이 펼쳐집니다. 제73회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에 빛나는 줄리아 로버츠의 눈부신 호연, 더굿무비의 선택, 에린 브로코비치. 안녕하세요. 신의 21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영화감독 민규동입니다. 스티븐 소더버그의 에린 브로코비치는 2000년에 개봉을 한 작품이죠. 그런데 오히려 17년이 지난 지금 다시 볼 때 새로운 지점들이 많이 보이는 굉장히 대중적이고 신선하고 진보적인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한 마을을 오염시킨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운 에린 브로코비치라는 한 여성의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배상금을 기록한 사건이기도 하죠. 실존 인물의 인간 승리를 그린 영화들은 하나같이 전형적인 휴먼 드라마로 흐를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에린 브로코비치는 포기를 모르는 여성 캐릭터와 해피엔딩의 스토리가 그런 모든 우려들을 불식시킵니다. 이 작품에서 무엇보다 주목해야 될 대목은 주인공 에린이 모범적인 영웅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의 이혼 경력을 가진 싱글맘인데다가 You have no actual medical training. No, I have kids. Learned a lot right there.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변변한 직장도 없는 여성이죠. 타인의 눈총을 받는 자유분방한 옷차림은 기본이고 I don't need pity. I need a paycheck. Not leaving here without a job. 물불 가리지 않는 거친 성격에 심지어 뻔뻔하게까지 합니다. I was wondering, can you tell me who I talked to about maybe getting an advance on my paycheck? 하지만 옳다고 믿는 일에는 끝까지 헌신하는 끈기를 가진 아주 매력적인 여성이죠. 그 에린의 열정과 도전의식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 우리는 굉장한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에린 브로코비치는 굉장히 진보적인 페미니즘의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의 편견과 맞서 싸우는 이 아줌마의 힘은 실로 대단합니다. Aaron, you don't even have phone numbers for some of them. Whose number do you need? 에린이 마을 주민 600명의 인적 사항을 모두 외워서 줄줄이 읊어내는 장면이 그러했죠. Annabel Daniels. Annabel Daniels 714-454-9346. Ted grew up in Hinckley. Their number is 454-9554. You want their diseases? 대형 로펌의 콧대 높은 여성 변호사를 단박에 무너뜨리는 모습에서 okay, 우리는 look, 굉장한 희열과 통쾌함을 느끼게 That's 되잖아요. Got, 하지만 이 영화는 한 여성의 성공 스토리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작품 속에는 새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엄마로서의 모습도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죠. Come to think of it, we had a pretty big event around here. Beth started talking. Beth? My Beth? And she pointed at a ball and said, ball. 한 여성의 삶을 입체적으로 보여준 이런 디테일들이 작품의 완성도를 드높여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작품은 또 다른 의미에서 깨알 같은 디테일이 존재를 하는데요. 바로 실화 주인공의 카메오 출연입니다. 영화의 초반, 에린이 아이들과 외식을 하는 장면에서 주문받는 종업원이 등장합니다. 그녀가 바로 실화의 주인공인 실제 에린 브로코비치입니다.
게다가 줄리아 로버츠 뒤편에 말없이 앉아있던 노인은 실제 에드 변호사였다고 합니다. 예전에 영화를 보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눈여겨볼 만한 그런 장면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에린 브로코비치는 한 여성의 성공 스토리를 그리고 있는 만큼 배우의 힘이 절대적인데요. 그런 점에서 줄리아 로버츠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해냈죠.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줄리아 로버츠 하면은 큰 입을 활짝 벌리고 웃는 한방 미소가 트레이드마크였던 로맨틱 코미디의 여주인공, 그렇게 익숙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줄리아 로버츠 하면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가장 자동적으로 떠올릴만한 작품이 바로 귀여운 여인이 아닐까 싶어요. 전 세계 모든 여성들에게 신데렐라 판타지를 안겨준 로맨틱 코미디죠. 그녀는 이 영화를 통해서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스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로맨틱과 판타지의 정점을 보여준 작품이 하나 더 있죠. 바로 휴 그랜트와 함께 출연했던 노팅힐입니다. Anna, how long are you intending to stay here in Britain? Indefinitely. 평범한 남자와 톱스타의 해피엔딩 러브스토리는 영화의 OST와 함께 아주 큰 사랑을 받았죠. 하지만 에린 브로코비치를 통해서 줄리아 로버츠는 정말 완벽한 변신을 꾀했죠. 전에 없던 파격적인 노출 의상뿐만 아니라 일과 가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쫓는 당당한 캐릭터를 보여주면서 지금까지의 신데렐라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던졌죠. 그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생애 처음으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타이틀을 거머쥐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린 브로코비치는 톱스타였던 줄리아 로버츠를 한층 더 확고한 대세 배우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해준 그런 작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헐리우드에서는 남자 배우와 여자 배우의 개런티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줄리아 로버츠는 이 에린 브로코비치를 통해서 당시로서는 여배우 최초로 $200,000가 넘는 개런티를 기록하기도 했어요. 이것은 당시 영화 제작비의 절반에 가까운 높은 금액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에린 브로코비치는 헐리우드 내에 여배우의 입지를 확고하게 다져준 작품인 것 같습니다. 배우 줄리아 로버츠와 가장 인연이 깊은 감독이 바로 에린 브로코비치의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인데요. 오션스 11과 오션스 12, 그리고 풀프론틀까지 모두 대작품을 함께 했죠.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은 26살의 나이로 첫 장편 데뷔작 섹스, 거짓말,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라는 영화를 세상에 내놓았죠. 그 영화로 깐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으면서 천재 감독이라는 수식어가 자연스럽게 따라붙었죠. 지나치게 이른 나이에 성공했던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침체기를 겪던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은 에린 브로코비치를 통해서 확실하게 부활을 하게 되죠. 스티븐 소더버그는 이 작품 안에서 대기업 횡포에 맞서는 양심, 그리고 환경의 소중함 등 다양한 의미를 던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핵심적으로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는 사회적 차별과 억압을 이겨낸 여성의 홀로서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의 빛나는 한 것은 주인공 에린이 상대측 대기업 변호사에게 대항하는 장면입니다. 대기업의 횡포에 피해 입은 마을 사람들을 위해 소송을 걸고 재판을 이어가는 에린. Let's be honest here. $20 million is more money than these people have ever dreamed of. Oh, see, now that pisses me off. 거액의 돈으로 적당한 타협을 요구하는 상대측 변호사에게 회심의 일격을 가합니다. By the way, we had that water brought in special for you folks. Came from well in Hinckley. 스토리 역전의 통쾌함을 선사해준 인상적인 대목이자 돈보다 중요한 양심의 힘을 깨닫게 해주는 명장면입니다. I think this meeting's over.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에서 가장 탐나는 한 씬은 에린이 남자친구와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이대만 몰두하는 에린에게 상처받은 남자친구는 마침내 이별을 선포합니다. What's that? What I'm thinking is, Aaron, what I'm thinking is that either you gotta find a different job or a different guy. I can't leave my job, George. This job,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I got people respecting me. 결국 사랑보다 일을 선택하는 주인공의 당당하고 독립적인 모습을 통해서 작품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드러낸 인상 깊은 장면입니다.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의 다이아몬드 듀스는 작품성 70점, 오락성 75점, 스토리 80점, 연기 85점입니다. 줄리아 로버츠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 이 영화에 담겨 있습니다.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의 한 줄평입니다. 시작은 비록 미약했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했던 돌싱 원더우먼.
지금까지 저희의 선으로 다채롭게 소개해드린 이야기들을 떠올리시면서 채널 CGV를 통해 방송되는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 함께 감상해보시죠.